처음에는 간쓸게 모두 내줄 것처럼 헌신적으로 굴던 친구가 함께 있는 동안 당신을 깎아내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뒷담화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무척 좋으나 정작 당신에게 대하는 태도는 점점 형편없어집니다. 이처럼 편안한 첫인상에 반해 친해졌지만 함께 다닐수록 이상하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와 같은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어합니다. 사람을 싫어하지만 미움받는 것도 두려워해 극단적으로 이타적인 인간을 연기해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을 칭찬해줘도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웠던 과거만 생각하는 것 또한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열등감을 타인에게 터놓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 비교하지 않는 연습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열등감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23가지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그중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광고 회사에 취업한 어떤 신입사원이 입사한 지 나흘 만에 지하철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흘간 실적이 없었다는 것이 자살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는 신입사원이 10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적이 없다는 사실에 오늘은 첫날이니까 라고 여유롭게 해석했지만 자살한 신입사원은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극단적인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의 해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쾌한 상황이 자신의 개인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와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자신이 이 일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의 부족함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족한 부분에만 신경이 곤두서서 자신의 다른 장점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사실은 얼마든지 강점으로 바뀔 수 있는데도 마치 영원히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갖습니다. 열등감 극복의 포인트는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을 극복하기보다 약점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수용하면서도 그 약점이 또 다른 의미로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성적인 성격을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되 내성적인 성격이 주는 장점들인 침착함, 신뢰감, 꼼꼼함 등이 당신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우월감으로 열등감을 덮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 해외여행을 가는 것, 어마어마한 가격의 샴페인을 마시는 것, 다섯 손가락 모두 다이아몬드를 끼는 것, 세 가지 모두 열등감에서 비롯된 과잉 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생긴 심리적 결핍을 이렇게 우월감으로 덮으려는 것을 과잉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자신 스스로 만드는 이미지입니다. 책, 비교하지 않는 연습에서는 열등감이 심하다면 우월해지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즐거운 경험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열등감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일보다 우월해지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명예와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월감으로 열등감을 덮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3. 사랑받는 노예 생활은 집어치우자. 열등감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늘 남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스스로 남의 노예 생활을 자처합니다. 사랑받는 노예는 절대 존경받지 못합니다. 상대를 만족시키는 노예 역할을 못한다면 그날로 버림받을 뿐입니다.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랑받는 노예가 되었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버림받는 것이 오히려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걸음이야말로 독립된 개체로 새롭게 출발하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개체로 출발할 때 오히려 다양한 성장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노를 뱉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사소한 부탁부터 거절해 보기를 바랍니다. 노라고 말해보면 거절의 말이 인간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또한 노라고 말해서 무너질 인간관계라면 오히려 이를 계기로 무너지는 것이 낫습니다.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스트레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폭발하는 분노,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진 관계, 끝없는 자기 혐오 등 모든 부정적 감정과 관계의 뿌리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의 원인을 알면 여러 가지 얼굴의 열등감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 비교하지 않는 연습에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과 원인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23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책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